에어팟을 결혼 이러는 거야? 이렇게 못 돌리게 말해. 넌 못 알아줄까? Hey, you're gonna be on my video. 네, 비자는 있어도 마스터. 마스터 레디. 아, 머리 뭐야? 그 아사이볼 세트 M으로 주세요. 아, 그냥 아 먹어야겠다. 아, 카페 라떼요? 그러면 카페 라떼로 주세요. 먹어봐, 뭐야? 먹어봐? 입안 찍을게. 쫄면. 아, 쫄면? 이거 찍으니까 예쁘게 입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 개털 봐봐. 그냥 굴러다니는 거 입고. 나만 너무 쳐져있는 거 입은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지. 내일도 그랬잖아. 자기는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다. 나는 안 좋은 소식도 되게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고, SNS에서 많이 봤다. 이게 진짜 자기는 그런 걸 하나도 들은 적이 없대. 지금 어디든 환영받지 못하잖아, 우리가. 영국도 근데 약간 심하잖아. 아, 힘내. 일단 엄청 나가지 마. 내일은 자꾸 마트 맞추려고 해. 그게 싫은데. 뭐야? 너무 예쁜데? 어딨어? 여기? 런던 공청. 옆집으로 이사 갈래.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옆집은. 그 방에 들어가 있어. 언제 구했어? 옛날에. 야, 너 아니야. 구한다 그랬어. 두 달 전에 구했는데. 그러면 아빠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집을 구한 거네. 회사 근처야, 여기가. 여기서 제가 일하는 데 만들려고. 티랩이랑 컴퓨터 다 갖다 놨어, 여기다가. 1층 여기는 그냥 우리들이 자고 먹고. 뜨거운 거 시켰는데. 어, 뭐야? 엄마 없지. 그런 말 다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더늦게 돌리는 거야, 저번에 댓글을. 아니, 이렇게 못 돌리게 말해. 안녕, 하해요, 이런 거. 넌 못 알아듣게 안녕. Hey, you're gonna be on my video. 저는 오늘 다이어트 3일차고요. 이틀 동안 2.5kg 정도를 빼서 오늘은 51.78이에요. 근데 운동 없이 했어요. 근데도 약간 복근이 남아있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보다는 식단이 훨씬 중요한 점이 여기서 보이죠? 보셨다시피 제가 뭐 다이어트라고 해서 맛없는 걸 먹은 것도 아니고 되게 맛있는 것만 골라서 찾아 먹었어요. 또 저녁 어제는 밤 10시에 먹고 저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 아침 먹을 거는 오트밀을 이용해서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건강 식단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나 되거든요. 오리지널 맛, 너트 앤 오트, 애플 모닝. 이거는 오리지널 맛. 한 번에 열어도 약간 고소한 냄새 나고 그 제가 예전에 이상한 오트밀 먹었을 때 제가 싫어하는 밀 냄새 이런 게 났거든요. 그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담백하고 고소해요. 다음은 너트 앤 오트. 우와, 이건 진짜 이거 보니까 피칸이랑 피넛 분말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 우와, 진짜 고소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 이거 그 약간 미숫가루 뿌린 맛? 저 이런 오트밀 먹어본 적이 없어. 그동안 제가 길이 제품을 좀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애플 모닝 맛. 애플 민트 냄새 나는데? 안 보일 텐데 사과 과육이 씹힌대요. 와, 사과 씹을 때 고소한 게 섞여서 진짜 새로운 조합이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제가 오늘 요거트 오트밀을 만들 거예요. 이 맛이 제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오트밀 애플 모닝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약간 요거트 레이어드가 생기죠? 이거를 30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요. 아, 왜? 그리고 30분 기다리는 동안 홈트를 좀 하고 갈게요. 아침이니까 스트레칭도 하면서 쫙쫙 뻗어지면서 또 코어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필라테스 동작들을 좀 해볼게요. 얘는 항상 운동할 때마다 이래. 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들 공감하시던데? 제가 필라테스 자격증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먼저 네 발기기 자세를 해주시고 무릎은 힙 아래 위치해주시고 손은 어깨 밑에 위치해주시면 돼요. 먼저 스트레칭부터 갈게요. 몸을 푸는 동작. 꼬리부터 말아서 동그랗게 다시 약간 익스텐션. 다시 꼬리부터 말아서 척추 하나하나 동그랗게 마지막에 머리 배도 동그랗게 내쉬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해요. 아침에 이 스트레칭 하시면 허리 건강에 진짜 좋고 척추에도 진짜 좋아서 추천드리는 동작이고, 이것처럼 패대불턱 자세 해주시고 척추는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대각선에 있는 손발을 함께 뻗을 거예요. 저처럼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이거 균형 잡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골반이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어야 돼서 우와 힘들어. 이번에 코어를 좀 강화해보는 운동을 할게요. 골반은 최대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이 동작 자체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Be a person you don't want. Can somebody take me of the thing going to do? Where is the life I? Where's my shy? Is this called living? 반대도 코, 옆구리, 뭐 배 이런 데 다 빠지는 거고, 다리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죠. 저 진짜 땀나거든요? 되게 빠르고 강력한 동작들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필라테스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해서 재미없어 했는데, 진짜 제대로 해보면 정적인 운동인데 땀이 나는 운동이에요. 아가야, 잘 자고 있었니? 어, 레이어드 너무 예쁘게 됐다. 보시면 레이어드 돼 있고 또 밑에 오트밀이 우유랑 잘 섞여 있죠? 구찌야. 지금부터 에어팟을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포스트 오트밀에서 이벤트를 두 개나 하고 있거든요? 사진들이 왜 이렇게 갸륵하게 나왔냐? 저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또 예쁘게 담긴 모습을 올리고 태그를 포스트 화이버 오트밀 홈트 할 때 찍 포스트 화이버 오트밀 이렇게 참여하시면 돼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영수증이나 이걸 담은 장바구니 사진을 인증을 하면은 공기청정기랑 티포트를 준대요. 너무 맛있어. 저는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나몬 파우더, 사과 들어있어서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식이라고 맛없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저는 요거트를 안 섞었어가지고
요거트 맛도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 비리를 볼 때 원래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 함유량을 많이 보는데 기리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추가로 넣어서 베타글루칸이 30g에 878mg이나 들어있어요. 특히 요즘 건강관리에 뜨는 식품이 또 기리잖아요. 슈퍼푸드기도 하고. 얘는 운동할 때 더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곡물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먹으면 훨씬 효과를 더 많이 보는.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약간 현타가 많았어요. 왜냐면 언제까지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사실 유지하려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더 질리지 않고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연어랑 소고기, 새우 이런 것들만 정말 2, 3년 동안 먹으면서 유지를 했는데 점점 다른 다이어트 식품? 좀 건강 챙기는 식품들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더 부드럽게 만들었대요. 캐나다에서 오트밀을 생전 처음 먹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뻑뻑하지 약간 거친 느낌 이랬는데 얘는 진짜 지금 30분만 들어갔다 왔는데도 너무 부드럽고 이런 오트밀을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접하실 때 저희 입맛에 맞췄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오늘 사실 진짜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건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전 평화로웠던 날. 사실 그 친구들은 저보다 먹을 걸 더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샐러드를 먹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꼬셨냐면 저희가 피그인드 거든에 갈 건데 니네가 원하는 고기나 연어 이런 거 고를 수 있고 밥도 있다. 저는 샐러드를 먹고 그 친구들은 아마 건강한 고기, 뭐 연어 이런 걸 먹겠죠? 이게? 지금 마냥 샐러드만 있는 건 아니지? 응. 좋은데? 샐러드 먹기 싫은 사람들. 나랑 인형이 위한 거. 내가 연어 추가하니까 연어 추가요? 이러고 세 번이나 연어의 고기. 그러니까. 잘 먹. 맛있게 드세요. 일단 똑딱하다 이거 같아. 어? 이게 진짜 맛있다. 연애랑 먹으니까 샐러드도 사 먹고 하는 거지. 맞아요. 뭐? 진짜 발표할 게 있어요. 근데 얘가 결혼? 이러는 거 나 지금 결혼 생각했는데. 아, 얘 결혼이야. 이상하게 담배집인지 몰랐는데? 얘는 전혀 티를 안 내니까 몰라. 인형이 발표할 거 없어? 올해까지 혼자일 것 같다. 같이 지내요. 네. 근데 이명웅 때문에 얘가 웅이야? 한 명이 미스터트롯 중에 누구 좋아해? 그러다가 영웅이 괜찮아 이래서 아빠가 그럼 웅이라고. 제 피부가 안 될까봐 함부로 웃고만 주겠는데 왜 마이너스야? 그만 약간 좀 그렇고 약간 현장감 떨어진다 생각하고 현실감이네. 난 더 나은 것 같아.